한 달 전 고부에서 다이어트가 시급한 뚱냥이를 찾아 나섰는데요. 수많은 후보 중 눈에 띄는 한 녀석을 발견. 그 정체가 지금 공개됩니다. 주인공을 만나러 간 곳은 고양시에 위치한 보호소인데요. 여기는 길고양이 쉼터예요. 길고양이들이 입양 가기 전에 잠깐 머무르면서 입양 대기하고 있는 곳이에요. 20살 어르신 헤이부터 귀여운 아기 고양이까지 총 12마리가 함께 지내고 있답니다. 그 중에서도 제작진의 시선을 사로잡은 녀석이 있었으니 압도적인 무게감으로 화면을 꽉 채우는 푸짐한 자태! 이 구역을 대표하는 뚱냥이, 봄이랍니다. 봄이 그냥 사각형, 정사각형 방석 같아요. 가로, 세로 똑같은. 누구나 보면은 미녀 고양이라 딱 마음을 혹하게 만드는데 대부분 입양을 할 때는 건강까지 같이 걱정을 하니까 얘가 살쪘는데 다른 병은 없을까요? 뭐 이런 것도 물어보기도 하고 그러시더라고요. 언뜻 봐도 짧은 다리, 걸음에 맞춰 파도치는 뱃살에 D라인을 뛰어넘은 완벽한 O라인! 뚱냥이의 조건을 모두 갖춘 봄이! 아, 다이어트가 시급해 보이는데요. 6주간 몸매를 자랑하는 녀석의 신체 사이즈 궁금하시죠? 체중은 무려 8.2kg? 봄이야, 우리 배 좀 재보자. 그렇다면 허리 둘레는? 세상에, 23인치요? 봄이 방금 허리 쟀는데 23인치가 나왔어요. 진짜? 23인치면 보통 날씬한 아가씨들 허리는. 얘는 언제부터 살이 쪘어요? 여기 왔을 때부터 통통한 상태로 왔어요. 봄이는 2017년에 새끼랑 같이 들어왔는데요. 새끼 낳았으니까 이제 점점 살이 빠질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점점 더 찌기 시작했어요. 하루의 대부분을 한 곳에서만 보낸다는 봄이. 봄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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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려와. 이런 녀석이 유일하게 움직이는 시간이 있습니다. 먹자. 아니, 이 소리는? 사료 소리를 듣고 바로 반응을 보이는 봄이. 묵직한 걸음으로 이동. 서둘러 자리를 잡습니다. 봄이는 사료 줄 때랑 사료 흔들 때 그때만 움직여요. 정신없이 밥을 먹다가도 다른 곳에서 사료 소리가 들리면 귀신같이 봄이가 나타납니다. 그리고는 새 사료를 또 먹는 거죠. 뭐라 그럴까? 적은 양을 그냥 하루 종일 꾸준히 먹는 스타일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가 이 카메라가 있는데요. 어떤 분이 이제 재미나니까 카메라를 계속 보시는데 봄이만 보인대요, 밥그릇 앞에. 사료 양을 줄였거나 제한급식을 해본 적 있으세요? 여기는 단체 생활을 하니까요. 봄이만 따로 식습관 조절하는 게 너무 어려워요. 아, 조금씩 자주 먹으면 살 안 찐다고 하던데. 그날 오후, 쉼터에 고마운 손님들이 찾아왔습니다. 간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야지. 잘 오셨어요. 누구 찾아? 봄이야, 나날이 커져. 봄이. 봄이는 어린이에게도 이렇게 보시다시피 친절한 고양이, 순한 고양이,
그리고 뚱냥이. 어린 봉사자들 사이에서 보미는 인기 스타라는데요. 뚱냥이가 보미도 귀엽고 매력이 많아요. 배가 출렁거리는 거. 하지만 봉사 업무가 시작되면 보미만큼 힘든 고양이도 없습니다. 보미 좀 밀어줘. 사사. 더 무거워졌어? 어떻게 또 옮겨야 되는데? 또 옮겨야 되는데? 잠깐. 봄이 갈수록 무거워지는 것 같아요. 큰일 났어요. 혼자 먹으면 더 더워요. 그래, 잡아줬어. 봄이의 건강을 위한 특별활동 시간이 있다는데요. 봄이 잘 놀아줘야 돼. 놉시다. 자, 봄이 잠자리 잡아. 잠자리 잡아. 아, 녀석은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이거 해봐. 장난감을 바꿔봐도 반응은 마찬가지. 놀아주세요. 놀아주세요. 결국 자리를 피해버리는데요. 이대로 포기할 수는 없죠. 최애 간식을 이용해봅니다. 움직여. 내려와서 먹자. 내려와. 먹으려면 내려와야지. 조금만 움직여. 뭐 찍어 먹게? 봄이가 이제 덩치도 크고 엄청 뚱냥이니까 많이 움직이게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해주려고 하는데 거의 안 움직여요. 뚱냥이다 보니 이름에도 사연이 있다는데요. 원래 이름은 타이거인데요. 행동과 이름이 맞지 않고 또 타이거란 이름 때문에 몸이 막 커지는 거 아닌가 싶어가지고 새로 이름을 공모했어요. 봄이라는 이름은 녀석을 아끼는 꼬마 봉사자가 직접 지어준 겁니다. 항상 봄처럼 따뜻하고 고우라고 지어줬어요. 어떻게 고운 것 같아? 얼굴은 고와요. 몸은 그렇게 곱진 않아요. 이름을 바꿔도 효과는 없었습니다. 너무 포근해지는 것 같아가지고 다시 이름을 바꿔야 하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튜니 아니면 미니. 느긋하게 몸 단장을 하는 녀석. 어째 시원찮아 보이는데요. 살이 찌면서 하체 그루밍은 스스로 못하게 된 거죠. 보호자의 손길이 꼭 필요합니다. 조금만 들어줘. 똥꼬 닦아야지. 이렇게 잘 닦아요. 엉덩이 집중 관리는 물론 빗질도 자주 해줘야 하죠. 시원해. 살 것 같다. 이봐, 숨소리 들리죠? 보호자의 또 다른 걱정거리. 색깔이 좀. 다른 애들은 이렇게 좀 제가 그냥 들을 수 있을 만큼 크지 않거든요. 아플까 봐. 그래서 건강 문제, 그게 제일 걱정? 심장에 문제가 있지 않을까. 어디까지 뺐으면 좋겠다는 목표 체중이 있다면? 목표 체중이요? 60인가? 6.5요? 저 조금 더 욕심낼게요. 6kg. 살을 빠져서 그루밍도 엉덩이 그루밍도 혼자 스스로 잘 하고 다른 애들처럼 좀 활발해지고 놀이도 잘하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솔루션에 앞서 병원을 방문한 봄이와 보호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기 잠깐 좀 올려주시겠어요? 네. 얘가 봄이. 네. 얼굴은 정상 모양이네요. 얼굴은 작아요. 오. 아, 얘는 체구가 작구나.
움직한데요, 엄청. 엄청 움직한데? 알겠어요. 저희가 체열해서 검사 좀 할게요. 보미의 건강 상태 확인을 위해 몇 가지 검사를 진행했는데요. 이만한데? 저기 보미는 네, 검사 잘 받았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더 이상 찌면 안 되니까 일주일 후에 솔루션 때는 네, 좀 안 찐 모습으로 더 일단 보고 그때 설명 좀 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때 다시 볼게요. 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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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지내셨어요? 네. 아니, 보미. 보미. 보미는 항상 뭐 성격이 너무 좋아가지고 네, 잘 지내고 있어요. 보미는 어디 있나요, 그러면? 보미. 아, 지금 여기 있어요. 보미, 안녕. 아이고. 아이고, 궁디빵빵도 엄청 좋아하네. 엄청. 아, 근데 여기 좀 좁아 보이는데? 꽉 차요. 꽉 차. 이 공간이 보미가 지내는 공간이에요, 그러면? 아, 되게 넓고 쾌적한데요? 엄청. 아, 그래요? 네. 여기는 보미만 있는 건 아닌가 봐요? 예. 지금은 12마리 고양이가 있고요. 길에서 저희가 구조한 고양이가 이제 입양 가기 전에 머무는 곳이에요. 여기가 그런 보호소 같은 네, 공간이에요. 신기해요. 여기가 너무 쾌적하다 보니까 아이가 너무 잘 지내서 이렇게 뚱냥이가 된 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드네요. 글쎄, 저도 그 이유를 모르겠어요. 왜 얘가 살이 쪘는지. 그래서 보미가 어떻게 비만이 됐는지, 네, 어떤 환경인지, 네, 어떻게 하면은 비만에서 탈출할 수 있을지 네, 제작진들이 준비한 영상이 있으니까 네, 같이 보고 네, 한번 얘기해 볼까요? 허리 둘레만 무려 23인치! 몸무게 8.2kg의 뚱냥이 보미. 고양이의 경우에는 보통 중형묘라고 해가지고 4에서 6kg 정도가 보통 평균 체중이거든요. 4kg에서 6kg 사이가. 8.2kg는 적정 체중은 아니다. 근데 보미가 좀 사이즈가 작은 편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똑같은 70kg라고 하더라도 150, 키가 150인 사람이 70kg인 거랑 키가 170, 180인 사람이 70kg인 거하고는 당연히 비만도가 다르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사람의 경우에도 체지방을 재는 기계가 있잖아요. 네. 고양이의 경우에는 기계는 없지만 뭐 이렇게 측정을 해가지고 체지방률이 몇 프로 된다라고 네, 하는 방법은 있습니다. 네. 아홉 번째 늦간에서 재고 주자로, 그다음에 무릎에서 발꿈치 사이 한번 재서 그 숫자 두 개를 빼서 곱하기 1.5 마이너스 9 하면은 체지방률 나온다. 일단 아이가 이렇게 서 있어야 돼요. 서 있어야 되고 아홉 번째 늦간에서 재야 되거든요. 얘는 근데 늦간도 잘 안 만져지네. 53 무릎에서 이 다리 인덱스까지만 10cm. 측정 결과 보미의 체지방률은 55.5%. 제법 높은 수치입니다. BFI라고 하는 비만 관련된 위험도 차트가 있어요. 그 아이는 지금 BFI 비만도 위험 차트 기준으로 하면 시리어스 리스크 단계 사이에 있다. 보미의 식습관이 어떤지 한번 봐볼까요? 먹자. 소리가 나니까 벌써 반응하네요. 이게 어떤 소리랑 비슷하냐면은 다이어트 잘 안 되시는 분들이 배달 음식 와서 배달 비닐 뜯는 소리랑 비슷한 게 아닌가. 아, 저렇게 밥부터 항상 채워놓으세요? 네, 여기는 아, 다 아이들이 공동 생활을 하니까. 그쵸, 아이들이 많이. 네, 자율급식으로. 자율급식은, 아, 이게 어떻게 보면 다이어트의 더 큰 적이죠. 급식 방법에 어떻게 보면 가장 큰 문제면서 다묘 과정이라는 환경 때문에 생기는 문제라는 것도 있죠. 밥 먹을 때만 움직였던 보미. 종일 밥그릇 주변을 맴돌았는데요. 수시로 먹기는 하는데 먹을 때 보면 한 번에 많이 먹진 않아요. 어차피 계속 쌓여, 뷔페처럼 쌓여 있으니까. 뷔페 가서 한 번에 다 담진 않잖아요. 보미 입장에서는 일반적인 고양이처럼 먹는다고 하더라도 움직임이 너무 적기 때문에 당연히 이게 다 살이 되겠죠. 그러면 살을 빼야 되는 상황이 됐다. 그러면은 일단은 급식 제한.
식이 제한부터 이제 시작을 하는 거거든요. 식단 관리에 대해서 규칙이나 단호함이 없으면 다이어트는 성공할 수가 없다. 의외로 간식엔 끄떡 없었던 봄이. 야, 외로워. 왜 저런 것들에 반응이 없냐면 이 아이는, 봄이는 항상 이 공간에 먹을 게 너무 풍족한 거예요. 여러 군데 많으니까. 굳이 내가 이거를 지금 안 먹어도 나중에 내가 그냥 가서 먹으면 되는데. 최애 간식 앞에서도 적극적인 모습은 없었습니다. 저기 찍어 먹었어도. 귀여워. 이게 지금도 지금도 보시면 귀엽잖아요, 그죠? 네. 네. 아, 귀여운 건 귀여운 건데 그 마음을 조금 약간 밀어놓고 건강을 생각해 보자고 저희가. 나중에 후회스러움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거죠. 뭐 얼굴에도 귀엽고 뭐 뚱뚱해도 귀엽지만 이게 건강이 악화되거나 문제가 생기면 그때는 이제 오히려 스스로 자책하시게 돼요. 일단 움직임이 없다라는 게 제일 핵심적이긴 해요. 일반적으로 길에서 사는 고양이들, 야생 고양이들 기준으로 하면 움직이는 시간이 24시간 중에 3시간 반이거든요. 그리고 중량이들이 평균 14분이거든요. 14분? 14분밖에 안 돼요. 되게 적은 양은 사냥 놀이에 하루예요. 네. 그런데 지금 봄이는 그 기준에서도 한참 모자른 1분, 2분, 그 움직임도 먹으러 갈 때, 그렇죠. 먹으러 갈 때 움직이는 정도니 아예 뭐 움직임이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움직임이 적고 활동량이 적으니까 당연히 이게 그대로 다 살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점점 거칠어지는 녀석의 숨소리도 걱정이었죠. 기본적으로 살이 찌면 호흡도 좀 안 좋아지고 당연히 거칠어지고 기관, 기도 이 주위에도 근육 주위에도 지방이 끼니까 여기도 좁아지고 이런 가능성이 높죠. 지난번에 봄이 데리고 병원 오셨잖아요. 네. 그래서 그때 검사했던 결과 나왔으니까 같이 한번 봐볼까요? 복부 엑스레이 사진. 내장 지방이 엄청 많고 그다음에 피하 지방도 상당히 많은 가스도 좀 많이 차있는 편이고 가슴 쪽은 좁은데 여기 갑자기 이게 볼록해지는 예, 항아리형 타입이에요. 심각하네요. 심각하죠. 와우. 그쵸? 너무 차요. 오히려 뼈나 골반인 그렇죠. 이게 얇죠. 얇아요. 거. 다행인 거는 고관절 부분과 무릎 쪽의 관절에 뭐 퇴행성 관절염 소견은 없어요. 대신에 이제 이게 이제 계속 유지된다면 문제될 소지는 있는 거죠. 그래서 비만이 되는 고양이들이 특징적으로 오는 가장 무서운 질환은 당연히 이제 당뇨병이 있을 수도 있고요. 이제 뭐 심장병이라던가 아니면은 다른 뭐 콩팥 관련, 신장 관련된 질환이라던가 갑작스럽게 아이가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요. 뭐 편하게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 어떻게 보면은 오늘부터는 정말로 결연한 의지로 다이어트를 해야 될 수 있어요. 얼마만큼 아이가 급식을 해야 되고 어떻게 이제 건강하게 살을 뺄 수 있는지 오늘 솔루션 한번 해볼까요? 이 공간 오늘 봤을 땐 네. 너무 좋아요. 네. 뭐 아이들 12마리 있는 공간 치고도 상당히 쾌적한데 하지만 봄이에겐 아니다. 그래서 이 공간에서 네. 아이 제한급식도 하고 네. 그다음에 에너지 소모할 수 있는 그 방을 공간 분리를 일단 오늘 네. 할게요. 성공적인 다이어트를 위해 봄이 전용 체중관리실을 마련했고요. 올바른 제한급식 방법을 통해 식습관부터 개선해보기로 했습니다. 봄이가 먹느냐 계산하려면 일단 쉬고 있을 때의 기초 칼로리, 기본적인 칼로리를 계산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움직이지 않는다. 네, 그렇죠. 전제 하에. 그걸 기준으로 정확하게 열량 계산을 할 거예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30 곱하기 체중 한 다음에 더하기 70 하면 되는데 그럼 봄이 기준으로 한다면 30 곱하기 8, 240 플러스 70이니까 310 kcal가 필요한 거죠. 여기서 뭐 일반적인 고양이들은 곱하기 1.2 근데 뭐 예를 들어서 봄이처럼 비만인 고양이다 그러면은 0.8, 20% 정도를 빼주는 거죠. 그래서 20% 정도 빼주면 248 kcal 정도가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봄이에게 필요한 열량에 맞춰 하루치 사료량을 계산해 줍니다.
요거를 하루에 여러 번 나눠서 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천천히 먹도록 먹이 장난감도 활용. 식판이네요. 네, 식판입니다. 사료 종류는 다이어트 사료를 꼭 줘야 되나요? 되도록이면은 그게 도움이 되겠죠. 왜냐면은 다이어트 사료가 포만감을 더 주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조금씩 아껴 먹어야지. 아이가 움직이면서 그다음에 보상으로 아니 머리를 쓰거나 이동하거나 이래야지만 이렇게 먹을 수 있게끔 그래야지만 살이 단계적으로 빠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유산소 운동하면은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게 뭐죠? 사람의 경우에는 러닝머신이잖아요. 고양이 러닝머신 하면 가장 생각할 수 있는 건 뭐다? 캐틀. 캐틀이죠. 그래서 오늘은 조금 특별한 좀 캐틀을 준비했어요. 어떤 특별한 캐틀이냐면은 이거는 고양이들이 이 캐틀을 탈 때마다 거리 얼마만큼 타는지에 대한 계산도 되고요. 칼로리가 계산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먼저 캐틀에 적응하는 게 필요하겠죠? 이번에도 최애 간식을 활용해 봅니다. 목만 쓰네, 이게 목만. 목만 써, 귀엽긴 한데, 자. 한 발씩 시작하는 게 중요해요. 옳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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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발, 한 발 걸음을 옮기더니 네. 어머. 야옹신과 호흡을 맞춰 조금씩 속도를 높입니다. 잘한다. 잘한다. 세 바퀴 도니까 1.3kcal 일단 소모. 세 바퀴는 정말 얼마 안 되는 거리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단계적으로 늘려가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오늘부터 특훈이다옹. 이 보호소에 여러 마리 아이들이 있잖아요. 12마리 정도 있는데 그중에 한 마리가 보미가 좀 많이 뚱뚱한 편이고 다른 친구들도 지금 체중 감량이 좀 필요한 편이죠. 그런 아이들을 위해서 저희가 이제 제한급식을 할 건데 그냥 먹이장난감 여러 가지 타입도 있지만 이런 초대형 먹이장난감 여기다가 먹이들이나 간식 같은 거 놓고 아이들 안에서 놀면서 좀 먹을 수 있게끔 그렇게 한번 제한급식 한번 이걸 준비해 봤거든요. 네. 아이들 데려와서 여기서 좀 찾아 먹는지 어떤지 좀 확인 좀 해볼까요? 쉼터의 다른 고양이들을 위한 초대형 먹이 장난감! 녀석들의 반응은 어떨까요? 이게 다 뭐야? 새로운 환경에 대한 망설임도 잠시! 바로 사료에 관심을 보입니다. 찾아서 먹네. 다른 녀석도 등장! 오, 이 정도면 성공인 것 같죠? 이걸 쓰게 되면은 에너지 소모도 되면서 아이들이 체중 감량도 네. 효과는 있을 거예요. 머리도 좋아지지 않아요? 아, 당연하죠. 고양이 머리가 좋아지는 게 아니라 고양이 원래 똑똑합니다. 오늘부터 우리도 다이어트 동참. 오늘 네. 봄이 다이어트 관련돼서 이런저런 얘기했는데 일주일에 1%씩 80g씩 계속적으로 다이어트 하다 보면은 보호자님이 원하는 6kg가 네. 아마 3개월 정도 지나면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꼭 단호한 마음, 결혼한 의지 알겠습니다. 잊지 마시고요. 오늘 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청고마비의 계절 가을, 넘치는 식욕을 참기 어려운 건 고양이도 마찬가지겠죠? 오늘의 주인공, 감이 오시나요? 안녕하세요. 나방이 배추 누나 김유정입니다. 저는 나방이 배추 형 김래효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나방이 배추 큰 누나 김규희입니다. 나방이가 올해로 7살이 되거든요. 근데 보통 고양이가 이제 7년 정도 지나면은 나이도 먹고 해서 아픈 것도 걱정을 해야 된다고 하는데 아무래도 나방이가 뿡뿡하다 보니까 언뜻 봐도 식빵 크기가 예사롭지 않죠. 푸짐한 사이즈와 순둥순둥한 얼굴. 첫째 나방입니다. 야무지게 두 팔을 모아봐도 숨길 수 없는 거대한 덩치.
저... 상상 그 이상의 몸매! 아, 나방아, 이게 정말 다 뱃살인 거니? 밤에 저희가 TV를 보고 있는데 아랫집에서 올라오신 거예요. 가구 옮기냐고 너무 쿵쿵거린다고. 그래서 저희가 세탁기인가 했는데 알고 보니까 나방이가 책상에서 뛰어내릴 때 쿵쿵거리는 소리 때문에 올라오셨더라고요. 같은 옷 다른 느낌. 체격은 무려 동생 배추의 두 배. 배추는 사실 나방이랑 체격 차이가 많이 나서 사람들이 되게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고양이인 줄 아시는데 사실 몇 개월 차이 안 나는데도 배추는 되게 애기같이 하고 이렇다 보니 나방이와 배추는 동갑인데도 아빠와 아들 사이로 오해하는 사람들도 있었죠. 망부석 같은 나방이를 움직이게 하는 마법의 주문. 바로 급식기에서 사료가 쏟아지는 소리입니다. 아, 벌써 밥 시간인가? 뒤늦게 배추도 합류해보지만 사료 앞에 자리 잡은 나방이에게 빈틈이란 있을 수 없죠. 김 배추 왜 안 먹어? 이거 안 비켜주니? 나방이가 안 비켜주는 거야? 응. 아무런 맛있다. 오늘도 배추는 멀리서 입맛만 다시는 신세네요. 한번 먹기 시작하면 쉽게 멈추지 않는 나방. 많이 먹었나 보다. 배추 울잖아. 아, 나도 배고프다고. 결국 배추에게 밥을 따로 챙겨주는 보호자. 이러다가 애꿎은 배추만 살이 빠지게 생겼습니다. 지금 나온 게 둘이서 같이 먹는 양이에요? 네, 밥은 진짜 최소한으로 주고 있어요. 나방이가 밥그릇에 얼굴을 파묻은 지도 10분이 지났는데요. 배추가 먹을 사료까지 혼자서 싹 비웠습니다. 나방이가 저 가리니까 배추가 들어갈 공간을 하고. 네, 그래서 밥그릇을 하나 더 사야 되는데 제가 이제 막 돈 벌기 시작해서 좋은 거를 하나 둘씩 늘리고 있는 상태예요. 사료만 계속 먹고 저희가 자율배식을 했을 때는 가득 쌓아놓으면은 이제 한 30분에 한 번씩 가서 조금씩이라도 계속 밥을 자주 먹었었어요. 우선 사료를 바꿔 쓰는데 유기농 사료는 입에 안 맞는지 둘 다 안 먹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그래도 먹는 것 중에 제일 잘 먹고 있는 다이어트 사료 먹이고 있고 자동급식기로 바꿔서 양도 조절을 하고 나오는 시간도 정확히 하게 조절을 하고요. 아직 배가 덜 부른 걸까요? 급식기 근처를 서성이는 녀석. 나방아, 그런다고 밥이 나오겠니? 어? 이게 대체 무슨 일이죠? 한두 번 해본 솜씨가 아닌 듯 능숙하게 사료를 빼먹는 나방. 오전 얘 계속 빼먹는데요? 걔 원래 빼먹는 거죠. 눌러라. 그러면 밥이 나올 것이다. 보란 듯이 무제한 뷔페를 즐기는데요. 말리셔야 될 것 같은데 계속 빼먹는다. 스스로 먹이려고 해. 급식기의 정체는 사료 자판기였네요. 나방이가 얼마나 훔쳐 먹어요, 하루에? 제가 이제 출근하면 계속 보지는 못하는데 제가 볼 때도 여러 번씩 그냥 틈날 때마다 가서 훔쳐 먹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다이어트 효과 없는 게 아닌가요? 그래서 사료를 원래 양보다도 더 조금 주긴 하는데 얼만큼 먹는지를 제가 밖에 나갔을 때는 확인할 수가 없어서. 하루에도 몇 번씩 입이 심심할 때마다 이렇게 먹이를 빼먹기 일쑤. 나방이 스스로 방법을 터득했다고 합니다. 어느 정도 배가 차도 멈출 수가 없죠. 하면 할수록 재밌단 말이야. 그런데 보호자님, 나방이가 사료만 먹는 편인가요? 나방이가 특이하게 막 식탐을 부리거나 하진 않거든요. 간식은 별로 안 좋아하고요.
어렸을 때부터 한결같이 사료바라기였다는 여서 맛있는 간식 앞에서는 어떨지 궁금합니다. 어디서 맛있는 냄새가 나는 것 같은데. 차려진 밥상에 숟가락 얹으러 나방이가 출발합니다. 신중히 냄새를 맡고 고민을 하던 녀석이 직진한 곳은요. 나방이의 원픽은 역시 사료. 저는 군것질 취향은 아니라서요. 아, 이 문 열어달라. 밥을 충분히 먹지 못한 배추가 간식 냄새를 맡은 것 같은데요? 배추. 와, 오늘 무슨 날이에요? 간식이 종류별로 다 있네. 아, 나방 형이 또 촌스럽게 사료만 먹었구만. 그럼 제가 실례 좀 할게요. 그간의 서름을 푸는 듯 허겁지겁 간식을 먹어치우는 녀석. 나방이하고는 입맛이 또 다르네요. 배추야, 천천히 먹어. 그러다 체하겠다. 나방이와 배추가 든든하게 배를 채웠으니 이제 보호자님도 허기를 달래야겠죠? 오늘의 메뉴는 토마토 스파게티. 아니 근데 나방이 이 녀석 스파게티를 넘보는데요? 나 딱 한 입만, 한 입만 먹겠다고. 아유, 거참 맛만 보겠다는데. 사료만 좋아하는 줄 알았더니 나방이 입맛은 정말 알다가도 모르겠네요. 오늘까지 본 것 중에 제일 적극적이네. 선생님 이렇게 얘가 이렇게 움직여줄 줄 몰랐어요. 이 포인트에서. 물범같이 둥글둥글한 몸매를 유지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는 법. 이쯤 되니 뚱냥이 나방의 스펙이 궁금해집니다. 과연 그 무게는? 아파 얘 발. 숫자가 어째 많이 늘었는데요? 지금 그러면 네. 나방이는 몇 킬로인 거예요? 한 10킬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네. 아 왜 마음대로 반올림하는 거냐? 아 너무 힘들어. 가장 심각해 보이는 뱃살, 그 둘레도 확인해볼까요? 예상 몇 정도 나올 것 같으세요? 예상은요? 60 가까이 나오지 않을까요? 맞아. 이렇게 될까요? 딱 60 맞췄어요. 고양이 허리가 23인치가 넘는다뇨. 나방이가 처음에 왔을 때는 귀도 안 펴졌을 때 와서 굉장히 작았거든요. 길 위에 놓인 상자 안에 버려져 있던 나방이는 손바닥보다 작았습니다. 그저 건강하게 잘 먹고 잘 자라길 바랐죠. 그냥 커 잘 크나 보다 했는데 중성화 수술을 하고 난 다음부터 좀 눈에 띄게 살이 많이 쪘던 것 같아요. 나방이도 처음부터 비만은 아니었는데요. 5년 전 중성화 수술 후 살이 점점 불어나더니 지금의 뚱냥이가 돼버렸죠. 최근에는 보호자들도 많이 바빠져서 예전만큼 챙겨주지 못하는 게 마음에 걸린다는데요. 보호자들이 모두 외출하고 녀석들만 남아있을 때는 어떻게 하루를 보낼까요? 나방이와 배추의 일상을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배추가 부지런히 그루밍도 하고 집을 돌아다니는 동안 나방이는 누가 어버가도 모르게 자고 있네요. 저기 나방아, 기절한 건 아니지? 마치 인형처럼 미동도 하지 않고 하루 종일 잠만 자는 녀석. 살이 찌기 전엔 이 정도는 아니었다는데. 이젠 밥이 아니면 움직이지 않는 무기력한 비만묘가 되어버렸죠. 너무 안 움직이고 약간 좀 그 전에는 조금 놀았는데
살이 찌면 찔수록 점점 더 안 움직여서 더 계속 살이 붙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대학교 3, 4학년 때는 거의 집에만 있었거든요. 그래서 하루 종일 나방이 배추랑 같이 생활을 하다가 취업을 하면서 아침 일찍 나가서 저녁 늦게까지 같이 못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없어서 더 안 움직이고 더 게을러지지 않나. 근데 왜 이렇게 살이 찌는지 모르겠어. 아니, 이 정도는 아니었는데. 날로 뚱뚱해지는 나방이 때문에 걱정만 늘어갑니다. 뛰어오르거나 내릴 때마다 몸에 무리가 갈까봐 노심초사. 워낙 몸집이 크다 보니 곤란한 상황도 많이 생기죠. 자막이 아예 안 보여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요? 이제 비키라고도 하고 보통 치우는데 치우고 자꾸 다시 올라가더라고요. 비켜봐. 나봐. 나와봐. 나와줘. 근데 진짜 안 믿어요. 한 번 자리를 잡으면 밥 먹을 때 빼고는 도무지 움직일 생각을 안 합니다. TV도 마음대로 못 보시겠어요? 네. 너무 커서. 좋아하는 드라마나 네. TV 프로그램 있을 거 아니에요? 좋아하시는 연예인 있으세요? 네, 저 요새 엑소원. 아, 엑소원 좋아하는 네. 엑소원 이제 볼 때 나와 네. 있을 때는 어떻게 하세요? 그래서 이제 TV를 여기 앞까지 당겨서 봤었는데 그러다 TV 하나가 넘어져가지고 고장이 나서 바꾼 TV예요. 나방이가 뒤에 와서 앉아있다가? 네, 이게 앞으로 당겨놓으면 얘네가 안 올라가는 대신 뒤로 가다가 이제 TV 한번 넘어져가지고 이번에 새로 이사 하면서 바꾼 거라 그래서 앞으로 당기는 건 최대한 안 하고 있어요. 참고 가요. 움직임은 사치라는 나방이와 달리 둘째 배추가 좋아하는 건 바로 사냥놀이. 나방이와 비교되는 민첩한 움직임. 점프력도 엄청나다고요. 누워있다가도 장난감 소리만 들리면 벌떡 일어나는 배추. 세상 무관심한 나방. 먼지 날린다오. 관심해 보이나 싶었지만 그냥 고개만 움직이는 수준입니다. 저 자리에서 벗어나진 않네요. 네, 그 자리에 이상은 안 놀아요. 이렇게 놀면 칼로리 소모가 될까요? 그래서 아무 의미가 없지 않나. 보호자님이 지금 칼로리 소모를 드신가요? 나방이를 자극할 장난감은 정녕 없는 걸까요? 뭐가 지나갔냐? 무관심의 절정. 냉혹한 장난감의 세계 무참히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정말 반응이 없네요. 나방, 나방 이거 봐봐. 아, 아까부터 왜 이렇게 귀찮게 하냐고. 취업 기념으로 장만한 자동 사냥놀이 장난감도 찬밥 신세가 따로 없네요. 출구가 보이지 않는 비만의 악순환. 이렇게 게으른 생활을 하다 보니 점점 살은 오르고 정근, 만근, 무거운 몸 때문인지 아무데서나 들어눕기 일쑤. 살쪄서 안 기운 건 사람밖에 없어. 너무 건드리고 싶지만 꾹 참고 있다. 너무 귀여워. 제작진마저 홀딱 반해버릴 만큼 치명적인 매력을 뽐내지만 마냥 귀여워할 수만은 없는 노릇. 걱정되는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뽀뽀를 해야 돼요. 아, 뽀뽀를? 네. 무슨 나방이는... 괜찮아.
되게 싫어하네요. 네, 되게 싫어해요. 근데 안 닦아주면 위생적으로 별로 좋지가 않아서 닦아주고 있어요. 보통 하루에 몇 번씩 이렇게? 이제 싸는 족족 제가 닦아주려고는 하는데 매일 같이 있을 수가 없어서 자기 전에는 무조건 닦아주는 편이에요. 매일 엉덩이를 닦아주는 이유는 스스로 그루밍을 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정상 체형의 배추는 혼자서 온몸 구석구석을 단장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는데요. 나방이는 엉덩이까지 혀가 닿지 않아 스스로 청결을 유지할 수가 없죠. 화장실도 다른 집과는 조금 다릅니다. 사람이 사용하는 좌변기와 모양이 비슷하죠? 나방이를 위해 어쩔 수 없이 선택했다고 하는데요. 원래 다른 집처럼 깊은 통 모양으로 화장실을 했었는데요. 나방이 배가 이제 처지니까 똥모래가 배에 묻어서 나오는 일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모래도 진짜 다양한 걸로 바꿔보고 변기도 이것저것 바꾸다가 저렇게 사람 변기처럼 생기면은 거기에 걸터서 싸서 배가 안 빠져서 그걸로 바꿨어요. 화장실 모래에 배가 쓸리지 않으려면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금세 적응해준 건 다행이지만 살이 쪄서 걱정되는 상황은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요. 나방이가 우선 살이 쪄서 허리가 많이 주저앉아 있어요. 그래서 뒤로 발라당 누워 있을 때가 많고 가끔 잘 때 코를 골기도 하고 이제 배추는 가벼우니까 냉장고 위도 올라가고 하는데 나방이는 올라갈 수 있는 한계가 있고 가끔 올라가다가 삐그덕대서 떨어질 때도 있고 아니면 내려오다가 이제 넘어지거나 할 때도 가끔 있어요. 그래서 고양이는 본능적으로 이렇게 높은 데로 가고 싶은데 그게 좀 스트레스 받지 않을까. 이제 나방이랑 오래오래 건강하게 잘 살았으면 좋겠어서 좀 이제 저도 사실 주인이 정말 노력을 해야 고양이를 다이어트를 시킬 수 있는 거니까 제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며칠 후. 안녕하세요. 무거운가 봐요. 그러면 나방이 상태 좀 볼게요. 긴장한 기색이 역력한 나방이. 여긴 어디냐? 오늘 검사해야 되니까 이런 거는 좀 뺄게요. 진짜 진심으로. 근데 몸에 비해서 다리나 이런 데는 되게 좀 말랐어요. 맞아요. 배만. 그렇죠. 근육량은 되게 좀 적은 편이어서 일단은 팔다리는 가늘고 배는 지금 되게 살찐 채요. 기본적으로 육안적으로 봤을 때 그 정도고 오늘 건강 상태 쭉 체크하면서 내장 지방 비율 이런 부분을 엑스레이로 좀 확인을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진짜 전반적인 건강 상태와 함께 비만으로 인한 문제가 없는지 집중적으로 확인해봤는데요. 큰 문제가 없어야 할 텐데 말이죠. 일단 오늘 검진 결과를 좀 보면 혈압이 좀 정상 범위보다는 꽤 높아요. 고혈압 상태. 사람에서 성인병에 갈 수 있는 확률들이 지금 다 가지고 있는 상태예요. 복강내 사진에서 봤을 때 허리 척추라던가 이런 배열에 큰 문제 없거든요. 고관절 쪽도 괜찮고 대신에 보시게 되면 지금 엑스레이상 복강내에서 제가 짚어드린 장기를 제외한 부분은 다 지방이에요. 근데 내장 지방 비율도 상당히 있는 편. 나방이는 정말 다이어트가 시급한 상태. 다행히 허리와 관절은 양호하지만 성인병과 유사한 징조가 보인다네요. 지금 나방이 체지방률을 좀 계산을 해봤어요. 아이 다리 길이하고 몸통 둘레를 해서 계산을 해봤더니
위험도 지금 극심. 대신에 체중 감량을 너무 빨리 하면 대사 문제, 간에 문제 생길 수 있으니까 일주일에 전체 체중 기준을 한 1% 정도씩 감량하는 게 지금 필요하니까 그렇게 좀 다이어트 플랜을 짜셔야 될 것 같고요. 일상생활 속에서 그 필요한 요소들을 저희가 정확히 짚어서 그 부분 개선을 해야지 성공적인 다이어트가 될 수 있으니까 제가 그거는 집에 직접 방문해서 어떻게 하면 훨씬 더 지금 행복하고 날씬한 고양이가 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제가 솔루션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살과의 전쟁을 끝내기 위해 비장한 각오로 달려온 미영철. 네. 네,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네. 동시에 작은 거 보니까 부추구나. 정답이다오. 어, 근데 나방이는 어디 있어요? 아, 나방이는 자기 자리에 있어요. 우와. 나방이 오늘 보니까 더 커 보이는데? 아, 그래요? 학원에서 봤을 때보다 더 커 보여요. 옷을 갈아입어서 그럴까요? 저 오늘 집에 왔으니까 네. 집안 환경부터 좀 살펴볼게요. 되게 특이한 화장실을 쓰시네요. 네, 나방이가 배가 처지니까 똥물이가 배에 자꾸 묻어가지고 아. 저희가 좌식으로 바꿔줬어요. 이게 아이들이 쓰기에 편한 화장실은 아니에요. 근데 이제 워낙 배에 많이 묻으니까 네. 이것도 좀 다이어트 관리 좀 해서 네. 좀 편하고 잘 쓸 수 있는 화장실로 바꿔주는 게 좋을 것 같긴 하고요. 네. 자동급식기 쓰고 계시네요? 네, 이게 하루에 3번 나오고요. 저희가 원래는 급식기가 하나밖에 없었는데 저번 네네. 주에 제가 하나 더 구입한 거예요. 오, 저번 주에 하나 더 구입하신 이유가 뭐예요? 월급이 들어와서. 아, 네. 근데 배추랑 나방이 두 마리잖아요. 네. 만약에 나방이가 배추꽃까지 먹어버리면 아무 소용없을 것 같은데. 아, 이것도 조금 다이어트 하기에는 조금 문제가 있을 것 같고. 근데 수집 공간이 하나도 없네요. 네, 저희가 캣타워가 있었는데 나방이가 이제 놀지는 않고 거기에 있는 통 안에서 잠만 자서 어두운 공간을 집에서 다 없애버린 거거든요. 최대한 좀 덜 자게 하려고. 아니, 지금 이거 최악이에요. 아, 그래요? 여기 힌트가 있네. 이게 나방이가 더 무기력해질 수밖에 없네요. 원래 수직 공간이라도 있어야지 아이들이 왔다 갔다 하고 또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덜 받기 때문에 훨씬 더 이제 활동량이 늘어나는데 네. 그 마지막 요소까지 빼버리시니까 나방이는 오히려 더 악순환이에요. 살이 찔 수밖에 없는 악순환. 대부분 보호자분들이 그 말씀 하시거든요. 우리 집에는 조금만 먹는데 살이 이렇게 쪄요. 숨만 쉬는 것 같고 물밖에 안 먹는데 살이 쪄요. 절대 네. 그렇지 않아요. 제가 오늘 그 좀 준비된 영상 보면서 네, 네. 이 생활 속에서 어떤 부분들이 지금 문제인지랑 그리고 정말 나방이가 활동성 있는 고양이가 되기 위해서 뭘 해야 되는지 좀 하나씩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푸짐한 몸집을 소유한 나방. 몸이 무거워서일까요? 종일 미동도 없었고 뱃살 때문에 쉽게 움직이지도 못했죠. 나방. 너무 귀여운데. 정말 세계에서 유일하게 살찌고도 이쁘다는 소리 듣는 건 고해봤겠지. 아, 근데 문제는 살찐 거는 결국 고양이도 여기저기 아플 수 있는 큰 이유이기 때문에 네. 네, 단순히 귀엽다고 그냥 놔두고 볼 수 있는 문제는 아니에요. 보통 저렇게 그루밍들을 하죠, 배추처럼. 네. 하지만 나방이는 살이 쪄서 그루밍하는 데 한계가 있었죠. 어? 되게 싫어하네요. 이거 뭐 하시는 거예요? 얘가 그루밍을 못하니까 제가 저녁에 직접 깎아주거든요. 똥꼬 주변이 항상 이렇게 좀 지저분해서 네. 본인도 이건 스트레스다. 아, 큰일 났다. 이게 살찌기 시작하면 네. 사람들이 이렇게 신발끈 자기가 못 묶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처럼 고양이들도 상체만 그루밍하고 하체 쪽을 그루밍을 못해요. 살이 이렇게 접혀가지고 네. 안 당하니까. 근데 이것도 계속 애들한테 스트레스 요소가 돼서 그러니까 그 비만의 악순환의 하나의 이유가 되거든요.
사료 앞에선 한치의 양보 없이 저돌적이었던 나방. 배추는 먹을 엄두도 못 냈는데요. 문제는 뭐냐면 배추는 체형이 정상 체형이잖아요. 네. 근데 만약에 나방이가 먹는 걸 좋아해서 자꾸 배추가 원래 먹던 양보다 못 먹게 되면 지금 배추는 필요하지 않은 강제 다이어트를 계속 하게 되는 거예요. 배추가 실제로 살이 많이 빠졌어요. 그렇죠. 네. 제작진을 당황케 한 충격적인 현장. 너무나 자연스럽게 자동 급식기에서 사료를 빼먹었었죠. 말리셔야 될 것 같은데. 나방이가 저렇게 사료 이렇게 빼먹는 거 알고 계셨어요? 그게 처음에 샀을 때는 안 그랬는데 이제 좀 시간이 지나니까 애들이 알아서 빼먹더라고요. 저게 무슨 소용이에요? 네. 어차피 원하는 만큼 꺼내 먹을 수 있는데. 그렇죠. 사람이 원하는 만큼 먹어서 다이어트 성공할 수는 없어요. 네. 배추와 달리 장난감에 전혀 관심이 없었던 나방. 혹시 사냥 욕구를 잃어버린 건 아닐까요? 나방이도 지금 노는 거에는 관심이 꽤 있어요. 뭘 보면 아냐면 귀가 장난감 들 때 귀가 거기에 맞춰서 소리 나는 거에 맞춰서 되게 움직이거든요. 네. 근데 여기서 또 문제가 있어요. 놀이할 때 배추가 워낙 열심히 놀잖아요. 그러면 나방이가 집중을 못해요. 장난감 자체. 그래서 지금 빨리 환경 개선하고 아이 먹는 양 조절을 정확히 하고 그 다음에 다시 움직임, 놀이할 수 있도록 사냥 본능 일깨워주기까지를 해주는 게 오늘 제 사명입니다. 사명. 자, 첫 번째 솔루션. 네. 나방이 먹는 양부터 먼저 철저하게 관리를 할게요. 핵심은 정량 급식. 급식기 대신 밥그릇을 사용해야 합니다. 다이어트 할 때는 각각 장소에서 각자가 먹고 보호자분이 감독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배추 먹어도 돼요. 그리고 나방이. 좋아요. 이런 식으로 서로가 서로 걸 먹을 수 있도록 보호자분이 꼭 관리 감독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각자의 공간에서 각자 정해진 식사량만큼 먹을 수 있도록 보호자가 관리하는 게 포인트. 이 솔루션은 나방이뿐만 아니라 배추를 위한 것이기도 하죠. 보통 이렇게 밥 먹는 시간이 뭐 그래도 한 10분 정도 걸릴 거예요. 길어도. 그 정도 시간은 내주실 수 있죠. 네네. 출근할 때 너무 바쁘다고. 네, 이 정도의 약간 수고스러움은 네. 네, 좀 감수하셔야 돼요. 간만에 여유로운 식사를 즐기는 배추. 그런데 식사를 마친 나방이가 슬슬 욕심을 부리는 것 같죠? 나방이가 더 먹으려고 하잖아요. 네. 이럴 때 보호자분이 정확하게 가운데 제어하셔야 돼요. 네. 낮에 네. 얘네들 둘만 있을 때 너무 배고파하실까 봐 걱정되시잖아요. 네. 그래서 낮에는 네. 하루 줄 양을 계량해 놓은 것 중에 네. 10%만 무제한 뷔페가 아니에요. 네. 소량만 네. 아이가 뭔가 사냥하듯이 머리를 쓰면서 먹을 네. 거를 챙겨서 먹을 수 있도록 그래서 그거 일부만 아침에 먹고 나서 출근하실 때 원래 네. 주는 양에서 이렇게 덜어서 네. 부어놓고 나가시면 돼요. 나방아? 나방아, 맘마? 나방? 오, 그렇지. 아, 근데 나방이 지금 눈빛이 지금 밥은 그렇게 먹나 봐요. 그렇지. 바로 하죠. 그 다음에 활동적인데요? 거기서 꺼내려고. 천재예요. 먹이 퍼즐을 통해 폭식을 맞고 재미도 느낄 수 있겠죠? 그런데 나방이와 배추가 생활하는 환경에는 치명적인 문제가 있었는데요. 원래 애착 공간이었던 캣타워를 네. 무기력의 원인이라고 치워버리셨잖아요. 네. 오히려 그거 자체는 나방이가 더 네. 무기력해지는 요인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일단은 수직 공간, 캣타워도 네. 오늘 설치를 할게요. 나방이의 애착 공간을 없애버린 실수를 만회해야겠죠? 새로운 수직 공간 준비 완료! 긴장을 하니까 이렇게 자꾸 구석에 숨으려고 네. 하잖아요. 그래서 첫 단계만 한번 올려볼게요. 좀 거부감이 없으니까. 자, 괜찮다. 오이, 자. 첫 단계에서. 갑자기 등장한 캣타워에 적응할 수 있는 시간을 줍니다.
오, 오랜만에 좋은 풍경. 네. 평소에 여기 올라가요? 올라가는데 막 잘 가끔 헛딱. 문제는 뭐냐면 몸이 무거워졌잖아요. 네. 한 번에 쉽게 올라갈 수 없어요. 올라가려고 시도를 하다가 헛디디면 그다음부터 무서워집니다. 아이들은 항상 무조건 이렇게 수직 공간에 올라가고 싶어하고 네. 창밖 공간도 보고 싶어하는 욕구가 있는데 그거를 계속 못하다 보니까 이게 또 스트레스로 쌓입니다. 와, 이게 얼마만에 느껴보는 바깥 공기냥. 무기력하던 모습은 사라지고 나방이도 활력이 도는 것 같죠? 오, 잘 올라가네. 오, 아이 좋아. 너무 마음에 들어요. 아이고. 나방아, 미안해. 내가 너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어. 이토록 달라진 모습을 보니 미안한 마음이 몰려옵니다. 이제 남은 솔루션은 단 하나! 녀석의 사냥 욕구를 불러일으켜야겠죠? 지금 집에 있는 장난감들 한번 다 가져와 보실래요? 스크래처랑 자동 장난감이랑 기인형이 있는데 그건 둘 다 반응을 안 하고요. 그 외에는 얘도 놀아주는데 이게 나방이가 어디에 갔더니 먼지털들 좋아해서 제일 비슷한 거를 산 거거든요. 근데 여기는 또 반응을 안 하더라고요. 일단 장난감 흥미도를 먼저 체크를 해야 되는데 네. 종류가 너무 없어요. 장난감이 이 정도는 있어야 돼요. 저 이 중에 대추가 가장 먼저 네. 오네요. 근데 이렇게 되면 나방이는 오고 싶어도 못 올 것 네. 같아요. 나방이를 위해 배추는 잠시만 안녕. 잠깐 나가자. 나방이 같은 경우는 옷을 입고 있잖아요. 네. 옷을 입고 있으면 반응도가 더 떨어지고 노는 거에 재미가 없어지거든요. 네. 한결 홀가분해진 몸. 나방이의 달라진 모습을 볼 수 있을까요? 워밍업 좀 해볼까? 뭔가 얘가 꽂히는 장난감이 있나 봐요. 그 순간? 오! 오! 이거 엄청 좋아하는데? 웬일이야. 지금 수염 장난감 쪽으로 쏠린 거 보이시죠? 네, 아이고. 오이고. 이거 장난감에 완전 꽂혔습니다. 네. 우와, 이게 얼마만인가요? 기세를 몰아 좀 더 놀아보려는데? 아이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지만 포기를 모르는 미아 웅철, 다시 유인해봅니다. 그렇죠. 이런 지형 재물들이 있어야 잡고 싶은 욕망이 더 생겨요. 사냥놀이도 스킬이 중요하다고요. 그렇죠? 이렇게. 그렇죠? 이런 테크닉을 가지고 또 놀아주셔야 아이가 훨씬 재밌게 놀 수 있어요. 나방이가 노는 동안 배추는 먹이 퍼즐 3매경. 담요 과정에서는 분리해서 놀아주는 게 필수죠. 아우, 배추 없이 혼자서 노니까 놀 맛이 나네. 너무 잘 노는데? 활발한 사냥놀이는 다이어트에도 도움이 되지만 단조로웠던 나방이의 생활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는데 큰 의미가 있답니다. 나방이는 강제적으로 지금 계속 무기력한 생활을 했잖아요. 네. 그러면서 무기력해지니까 남은 거는 식탐밖에 없고 네. 살찌고. 네. 비만인 고양이는 네. 결코 행복할 수 없어요. 그리고 행복한 고양이는 반대로 비만하지 않아요. 네. 그래서 지금 알려드린 것처럼 네. 아이 노는 거 계속 사냥놀이 해주시고 하루 급여랑 잘 지켜서 주시고 다음번에는 막 우다다 하는 모습까지 네.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나방아, 건강하고 행복한 묘생을 위해 오늘부터 다이어트 열심히 해보는 거야. 약속! 따스한 봄 기운이 완연한 4월. 고양이를 부탁해 제작진이 찾은 곳은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우쭈쭈 지방울 보호자 박정기입니다. 저는 우쭈쭈 방울이 진짜 보호자 박정기입니다. 다정한 모녀와 두 마리의 고양이가 사는 집인데요. 우리가 이제 우쭈쭈고 남자애인데 중성화 이미 다 해가지고 뭐 거의 여자애나 다름은 없고. 우쭈쭈 안녕. 얘가 이제 저희 둘째 방울인데 이름이 쥐방울이에요. 처음에 얘도 요만할 때 데려와가지고 정말 쥐만한 게 오빠 하도 대들어서 쥐방울이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쥐방울도 반가워. 근데 보호자분 이름 짓는 센스가 참 남다르네요. 먼저 가족의 일상은 어떨지 어디 한번 볼까요? 보호자와 우쭈쭈는 서로 놀이에 푹 빠져있네요. 쥐방울아, 너는 같이 안 놀아? 잠시 후 재밌어 보였는지 녀석도 몸을 일으켜보네요. 어머, 숨겨진 살이 어마어마하구나. 어째 뛰는 것조차 어설퍼 보이는 쥐방울. 벌써 지친 거니? 아유, 숨차다. 예쁘네. 정말 예쁘게 생겼어요. 어릴 땐 이렇게 크지 않았는데. 예전에는 날렵한 몸매를 자랑했던 쥐방울. 어머, 너도 이럴 때가 있었구나. 그런데 어쩌다 D라인의 되냥이가 됐을까요? 아니, 밥을 안 먹는데 이상하게 애가 살이 찌더라고요. 네? 사료를 안 먹는데 살이 찐다고요? 사료를 먹지 않는데 살이 찐다는 어머님의 증언. 과연 진실은 뭘까요? 그래서 우리는 쥐방울의 일거수일투족을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빠짐없이. 잠시 자리를 비우는 딸. 그 모습을 의미심장하게 쳐다보는 쥐방울. 기다렸다는 듯 거실로 걸어 나옵니다. 그리고 녀석이 향한 곳은 바로 밥그릇 앞. 어머니의 말과 달리 사료를 먹습니다. 그것도 아주 잘 먹습니다. 대체 이게 어찌 된 일일까요? 어느 날 CCTV를 보는데 자연스럽게 사료통 앞으로 가서 코로 사료통을 막 열어가지고 거기에다 머리를 박고 사료를 먹기 시작하는데 그게 그렇게 무서울 수가 없더라고요. 무섭게 먹어댄다는 딸의 증언. 모녀의 서로 엇갈린 주장. 그런데 말입니다. 유독 한 장소에서 떠나지 않는 쥐방울의 이상행동을 포착한 제작진. 왜 그러는 걸까요? 쥐방울의 살을 둘러싼 풀리지 않은 미스터리. 과연 진실은 밝혀질까요? 어구, 우리 방울이 엄마한테. 자고 일어났어. 방울이 혹 엄마를 기다렸던 걸까요? 먹어야 돼, 먹어야 돼. 그렇게 한 장소에서 떠나지 않았던 이유. 바로 그곳에 간식이 있어서였군요. 이거? 직장일로 인해 일주일에 한 번 집에 오시는 어머님. 대충 여기서 먹자. 간절히 원하는 녀석에게 간식 투척. 그런데 그것도 모자라 우쭈쭈의 간식까지 탐내는데요. 그만 먹어라. 너 살찐다. 응? 간식. 우쭈쭈. 너 말고 가시네야. 너 말고. 방울아, 너 그러다 땅에 배 닿겠다. 그만 좀 뺏어 먹어. 남다른 먹성을 지닌 쥐방울. 살찌는 이유였네요. 애가 뭐 굳이 저희가 그렇게까지 챙겨주지 않아도 스스로 잘 먹는 스타일이에요. 살찌는 걸 못 말리겠더라고요. 갈수록 살이 찌는 방울이가 걱정돼 수시로 몸무게를 재어본다는 딸. 마지막 자존심이라는 건지 뭔지 이마저도 매번 거부하며 속을 썩이네요. 야, 너 때문에 고양이 키우는 사람들이 적어진다고. 이렇게 고양이 무서워하게 만들면 안 돼, 아가. 우와! 우와! 이런 소리로도 울 줄 알았어? 나 처음 알았네. 병원 안 가봐. 약속. 오케이, 약속. 몸무게 한번 재기도 참 쉽지 않네요. 그나저나 방울이 몸무게가 얼마나 될까요? 이게 얼마야? 이 동작 무게를 빼도 자그마치 8kg가 넘네요. 원래 이제 병원에서 얘기하는 게 방울이는 3kg대가 맞고 이 신장이 우쭈쭈는 5kg대가 맞다고 했었거든요.
아, 쟤를 어떻게 3kg까지 빼 죽이는 거지. 지금의 3분의 1로 가야 되는데 원래. 어머니는 사태의 심각성을 모르시는 것 같아요. 정상 몸무게의 3배라니 심각하네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 쥐방울도 불편한 게 한두 배가 아닐 텐데요. 불쌍해요. 몸을 핥는 게 일상인 고양이들. 그런데 우리 쥐방울은 그루밍 하나도 참 힘겨워 보입니다. 아, 어떡해. 이제 살이 쪄가지고 볼일 보고 나서 자기 혼자 이제 엉덩이 그루밍을 못해요. 피부 염도 심하게 나서 그것도 약 엄청 오래 발랐었고 막 곪아가지고 엉덩이에 그 배변한 게 다 뭉쳐가지고 염증이 나거든요. 그래서 세면대에 주기적으로 앉혀놓고 씻겨줘야 돼요. 아, 널 어쩌면 좋니. 우와, 누가 그랬는데. 언제 그랬는데. 나도 본 것 같아. 너 기분 나쁜가. 고양이 하면 청결인데 아휴, 살이 쪄서 직접 그루밍도 못하고 이게 무슨 고생입니까? 아, 한 번만 더. 맞아. 진짜 맞아. 알았어. 진짜 맞아. 진짜 진짜. 야, 너 여기니까 못 봐. 안 시켜줘. 알았어. 우와. 가. 아우, 달 너 위에 그런 거야. 잘했어. 비만도 모자라 최근엔 안 하던 행동까지 더해 보호자는 걱정이라는데요. 뭐가 불만인지 가끔 이렇게 공격성을 보인다는 쥐방울. 너 일로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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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있어. 어머. 괜찮으세요? 진짜 화났어. 근데 나한테는 전혀 그게 없었는데. 무슨 영문인지. 카메라한테까지 심술을 부리는 녀석. 거참 알다가도 모를 일이네요. 정말 순하고 착했어요. 처음 보는 사람이 껴안아도 다 가만히 있을 정도였으니까 얘가 왜 이런 행동을 하는지 그 이유를 알아야 저희가 조금 더 도움을 주기가 쉬워지니까 같이 사는 사람들로서 저희가 도움 줄 수 있는 방법을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어요. 남다른 먹성을 자랑하며 비만냥이 된 쥐방울. 게다가 원인 모를 공격성까지. 날씬하고 순하던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갈 순 없을까요? 고양이 문제로 고민인가요? 고양이 때문에 속상하신가요? 그렇다면 이제 걱정은 그만! 반려묘 행동 전문수의사 김명철. 비만 해결이 시급한 쥐방울을 위해 오늘도 훈훈하게 등장하시는 김명철 선생님.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저기 화면에 화면 밖에 있어요. 아. 처음 보는 선생님 모습에 다들 안절부절이죠? 무서운가 봐요. 겁이 엄청 많아서. 오고, 얘 진짜 무서워한다. 어떡하지? 들어갈 데가 없는데. 우쭈쭈, 너 정말 많이 당황했구나. 문 여는 법 아는데요? 네, 원래 안전번호는 열어요. 아, 지금 잠겨있네. 우쭈쭈의 묘기 감상 후 오늘의 주인공 쥐방울을 만나보려는데요. 다행히 큰 거부감이 없어 보이네요. 그런데 잠시 후. 깜짝이야. 사람이 손대는 거에 대해서 조금 예민한 편이긴 하네요. 원래 가까이만 가도 그러는데 지금 화 안 내서 조금 놀랐어요. 녀석하고는 차차 친해지기로 하고요. 먼저 문제의 원인과 해결책을 함께 찾아볼까요? 엄청난 식탐을 자랑했던 쥐방울이었는데요. 마치 먹방 프로 보는 줄 알았어요. 이름은 안 어울리는 것 같아요. 쥐방울. 처음엔 쥐방울만 했어요. 보면은 거의 하루 종일 먹는 것만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먹다가 또 가서 사료 한 가득 있는 데 가서 또 먹고. 되게 잘 먹는. 이거는 본격적으로 아이를 그냥 거의 비육시키는 거거든요. 사료 자체는 저렇게 지금 자기가 먹고 싶을 때 아무 때나 먹게 접근하게 되는 거는 절대 안 됩니다. 절대 안 돼요. 고양이가 비만이라면 사료통 위치에도 더욱 신경 써야겠죠? 사실 쥐방울의 비만 원인은 또 있었는데요. 방울이 되게 반가워하네요. 꼬리 이렇게 이렇게 흔드는 거 보니까. 간식 있는데요. 아, 줄 때까지 저러고 앉아 있어요. 근데 항상 주시죠? 안 주신 적 있으세요? 저런 줘요.
사료를 잘 먹지 않는다고 생각해 간식을 더 챙겨주던 어머님이었는데요. 지금 이거 간식이죠? 네. 간식을 사료만큼 주시네요. 이 정도면은 보통 아이들 한 번 사료 주는 양이랑 거의 같을 정도인데. 와, 많긴 하네요. 이게 줄까? 사료도 간식도 이렇게 원 없이 먹어왔으니 아휴, 거대한 몸이 될 수밖에요. 자는 아이까지 다시 불러가지고 또 간식. 이걸 더 좋아하네. 이 정도면은 정말 집착 아닌가요? 내가 더 심하네. 내가 이러는 줄 몰랐어. 저 진짜 이러다가 큰일 날 것 같아. 큰일 날 것 같아. 나중에 후회합니다. 이때는 밥은 안 먹어요. 이때는 밥은 안 먹어요. 당연하죠. 당연 저도 그렇죠. 짜장면 뭐 이렇게 탕수육, 피자, 콜라 사이 뭐 이런 거 맛있는 네. 거 원래 먹던 밥보다 이게 더 맛있잖아요. 당연히 그러니까 간식으로 나온 건데 네. 그걸 사료만큼 주면은 굳이 밥을 왜 먹어요? 안 먹죠. 밥 대신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안 되죠. 간식은 기분 좋으려고, 스트레스를 풀려고 먹는 거지. 배를 채우려고, 간식으로 배를 채우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건강이 우선이죠. 비만 세미나를 가끔 하면 세계 공통적인 그게 있어요. 고양이 다이어트의 가장 큰 적은 집에 있는 어머님이다. 진짜요. 고양이들이 그 빈틈을 알아요. 어디에 가야 먹을 게 나오는 줄 알아요. 근데 대부분 그게 어머님이니까. 그거는 근데 정말 마음 굳건히 먹으셔야 돼. 방울이를 위한 거예요, 어머님. 더구나 문제는 건강까지 우려된다는 점입니다. 이렇게 그루밍을 위에서부터 이제 했잖아요. 네. 분명히 방금 뒷다리 쪽을 그루밍을 하려고 했거든요. 네. 하려다가 비틀. 네, 무게중심이 무너져가지고 못한 거예요, 방금은. 그리고 고양이는 또 그루밍 하면서도 스트레스를 풀거든요. 온전히 그 스트레스를 못 풀어요. 하면서 힘드니까. 비만으로 인해 스스로 그루밍도 못할 지경에 이른 쥐방울. 아우, 너무 안타깝네요. 어쩔 수 없이 보호자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상태였는데요. 고양이 비만의 고도 비만의 포인트는 배변하고 나서 엉덩이 그 그루밍을 할 수 있냐 없냐 포인트를 잡아요. 적어도 이렇게 돌아서서 거기가 닿아야 되니까 사람이 살이 너무 쪄가지고 자기 신발끈 못 묶는 그 정도 상태의 비만이에요. 정말 초고도 비만이거든요. 그 그루밍을 못해서 아이가 항문 쪽이 염증이 계속 생기고 피부에 문제가 생기는 거는 조금 더 보태면 거의 학대 수준이 가까워요. 생각보다 훨씬 더 심각한 상태였네요. 그리고 최근 들어 공격성을 보이기 시작한 쥐방울. 이건 왜 이러는 걸까요? 쥐방울은 약간 공격적인 모습이, 그러니까 아 짜증나! 이걸로 나오거든요. 특히 지금 낯선 사람들 여러 명 오면은 여기에도 그 짜증을 부리잖아요. 이런 일상생활에서 자기가 비만이 돼서 가볍게 움직이지 못하고 그리고 자기 그루밍 제대로 못해서 자꾸 더러운 부분 생기니까 거기 싫은데 자꾸 또 씻겨주고 이런 요소들도 자꾸 짜증스러운 요소들로 하나씩 쌓이는 거예요. 이런 것들 하나하나. 아, 진짜 내가 무슨 짓을 하는 건지 아니, 그게 아니라 일주일 만에 집에를 오면은 너무 반기는 거예요. 그럼 저도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먼저 나를 반겨주는 내 가족이에요. 근데 괜찮아요. 이제 앞으로 잘해줄 수 있으니까. 근데 지금 이걸 보니까 내가 무슨 짓을 하고 사는 건지. 아, 어머님이 많이 미안하신 모양이네요. 그것 때문에 제가 온 거니까. 아니, 너무 불쌍해가지고 얘가. 난 여지껏 얘가 굉장히 행복한 애인 줄 알았거든요. 행복하죠. 행복한데 그래도 지금보다 더 행복할 수 있으니까.
네, 그거 잘 해주실 수 있어요. 장면 중에서 제가 가장 충격적이었던 게 자기 엉덩이 주변을 그루밍을 못하는 거. 못해서 옆에서 그걸 시켜줘야 되고 그리고 또 어떨 땐 뒷다리 그루밍을 하다가 자세를 못 잡고 쓰러질 정도로 초고도 비만이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그 상태가 된 게 너무 안타까웠고 일단은 보호자분이 우리 집 애가 쥐방울이 정말 심각한 비만이고 이런 심각한 비만이 아이에게 아주 큰 문제를 유발할 수 있다. 건강상의 문제 그리고 지금 당장 아이 엉덩이에 계속 염증이 생기는 그런 문제들을 다 유발하는 원인이다. 이러한 것들을 해소를 시켜주기 위해서는 먼저 보호자분의 인식이 바뀌어야겠다. 먼저 쥐방울의 비만은 정확히 어느 정도인지 알아봐야 할 텐데요. 쥐방울. 네. 쥐방울이죠. 정말 어느 정도로 조금 비만인지 한번 체크를 해볼 거예요. 아이가 그 갈비뼈가 만져지는 부분이 13번째 갈비뼈예요. 뒤에서 꾹꾹 눌러보실 때 말랑말랑한 데는 갈비뼈가 없는 데고 거기 기준으로 해서 엄지손가락 정도 안쪽 거기가 9번째 갈비뼈 자리인데 거기 몸 둘레를 한번 잴 거예요. 고양이의 허리 둘레와 다리 길이를 이용한 체지방 측정법인데요. 요렇게 62. 쥐방울의 허리 둘레는 62cm. 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는 한 10cm 정도 돼요. 네. 다리 길이는 10cm. 그러면 좀 짧은 편이긴 하거든요. 62에 10. 네. 네. 이걸 계산을 어떻게 하냐면 62에서 10을 빼요. 네. 그냥 계산하기 쉽게 네. 60 빼기 10을 할게요. 50이잖아요. 네. 50에 1.5를 곱해요. 네. 그러면 75. 75에서 최종적으로 9를 빼요. 그러면 체지방 자체는 66%예요. 체지방 66%. 수치만 봐도 어째 불안한데요. 고양이 비만도 기준에 따르면 쥐방울은 제일 심각한 수준. 설마 했는데 역시나였네요. 이게 진짜 일리 없어. 근데 쥐방울은 지금 골격 자체는 그렇게 큰 아이는 아니에요. 거기에 비해서도 엄청 뚱뚱한 편인 거죠. 그래서 확실하게 초고도 비만이 맞습니다. 지금 상태는. 남다른 식탐과 어머니의 퍼주는 사랑 덕에 초고도 비만이 된 쥐방울. 날씬한 몸을 위한 본격 다이어트 솔루션. 지금 시작해볼까요? 어머님이 말씀하셨죠. 아이가 조금 행복했으면 좋겠다. 근데 먹고 싶은 걸 못 먹으면 불행해진다. 이걸 줄이는 방법이 있어요. 이거는 아이들 원래 야생에서의 생활하고 비슷하게 환경을 만들어주는 건데 집안 곳곳에 먹을 것들을 좀 숨겨놓을 거예요. 단 하루 먹는 총량은 거의 같게 유지를 해야 되고 숨겨놓는 사료들은 그 양이 많지는 않아요. 재미를 주기 위한 거거든요. 재미도 있고 살도 빼고 일석이조. 그냥 종이컵 위쪽 조금만 잘라서 처음에는 난이도가 좀 쉬워야지 애들이 잘해요. 배고플 때 거기에 사료 두세 알 정도만 해서 이런 공간에다 그냥 툭 둘 거예요. 사료 두세 알만 넣어서 집안 곳곳에 방울이가 사냥놀이를 할 수 있게 사료가 담긴 컵을 놔두는데요. 이쪽 공간에도 하나 둘게요. 여기는 사료가 항상 두세 알 정도 있을 거예요. 자, 비만냥을 위한 사냥 놀이법은요. 정말 간단합니다. 사료 두세 알을 담은 종이컵을 고양이가 자주 다니는 집안 곳곳에 놓으면 끝! 활동량은 높이고 먹는 양은 줄이고 다이어트에 최고겠죠? 돌아다니면서 먹을 거 찾아 먹는 것만 하더라도 계속해서 먹으려고 하는 그 부분은 줄일 수가 있거든요. 다음은 다이어트 놀이 심화 단계로 이어가 봅니다. 종이컵 있었던 자리를 아이가 잘 이용을 하면 그중에 몇 군데를 이걸로 대체를 할 거예요. 아이가 이걸 꺼내 먹으려면 발을 이용해서 집중해서 이렇게 되게 노력해야지 먹을 수 있거든요. 하루 중에 많은 시간을 대부분 거의 애들이 무료하게 보내요. 집에서 보호자분이 없으면 되게 심심하거든요. 먹을 걸 가지고 본인이 정말 야생에서 생활한 것처럼 좀 더 배고픔을 잊을 수 있게 그렇게 할 거예요.
좀 더 어려워졌는데요. 우리 방울이 과연 간식을 잘 먹을 수 있을까요? 처음에 이것도 어려워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관심을 보이는 녀석. 잘 안 내요. 발 쓰죠? 고양이는 발을 쓸 수 있으니까 분명히 노력을 할 거예요. 찍어서 먹는 것도 맞아요. 이런 식으로 머리를 쓰고 집중을 하는 게 아이들 스트레스 해소에 분명히 도움이 됩니다. 불쌍한 게 아니고요? 불쌍한 거 아니에요. 이게 아이들이 훨씬 삶이 덜 무료해요. 네, 일단은 지금 어떻게든 이거를 해결을 하고 싶은 그 지금 엄청 초집중한 거거든요. 집중 활동을 통해 에너지도 소모하고 식욕도 떨어뜨리고. 와, 딱이네요. 옴기 부여가 안 돼요. 오, 성공했어요. 한 단계 옮기는 거. 근데 이제 쉽게 먹는 공짜 간식이 있으면 절대 안 해요. 절대 안 해요. 방울아, 앞으로는 공짜 간식은 없어.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아니요. 제가 이제 간식이나 이런 거 조절할 수 있는 자신이 조금 생겨서 엄청 그건 다행이에요. 정말 불가능할 것 같았는데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실 수 있으시고요. 정말 정말 심각한 비만이에요. 그냥 병으로 보고 치료를 해야 될 정도의 비만이거든요.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게 하실 거면 그 부분 꼭 지켜주세요. 네. 약속하실래요? 네. 약속하세요. 꼭 하셔야 돼요. 네. 꼭 하셔야 되고.